안녕하세요. 코빗의 헬렌입니다. 오늘 코빗 뉴스 여섯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구글에서 21년 8월 3일부터 미국과 일본 사용자 대상으로 구글의 정책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업체와 원래 서비스 업체의 광고를 허용한다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구글의 정책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원래 서비스 업체의 광고를 블랙리스트로 올리고 금지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라는 단어가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광고에 이더리움이 포함되어 있으면 노출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 US, FTX 등이 광고 게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뉴스, 저희 코비 채널에서 미국 프로 미식 축구의 러셀 오쿵이 라이트닝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봉을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러셀 오쿵이 미국 마이애미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 행사장 테슬라 시설 광고판에 스틱 투 스페이스 일론, 우주에만 충실해라 일론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변덕스러운 트윗을 날리는 일론 머스크에게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는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급증하고 있죠. 충전을 하거나 주차하는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에이다를 채굴할 수 있는 전기차가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어제 캐나다 유명 전기차 기업인 데이막에서는 2023년에 출시되는 2인승 전기차 스프리투스에 가상자산을 채굴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는 뉴스를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비트코인 채굴 환경 문제를 의식해서 그런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기까지 했네요. 데이막은 현재 사전 예약을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에이다로 받고 있으며 스프리투스 모델의 가격대는 2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나눠져 있다고 하네요. 오늘의 코빗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